그때는 우리 한국 정부가 굉장히 가난했어요.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50불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50불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어요. 이제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갈 곳이라고는 없어.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. 그런데 딕셔너리,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쉴수 있는 곳이 인이구나. 두드려 맞췄는데 딱 벽을 보니까 할례대는 있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 할례대인을 이제 불렀죠. 그랬더니 리무진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아메리카에서 그토미 이러고 이제 리무진을 이제 작은 그 리무진을 타고 들어갔어요. 어떤 이 저게 냐면은 물어보는 사람들이 네가 킹이냐 코인이냐 더블이냐. 이제 미국식으로 물어보는 걸 어떻게 나와버리냐면 You wanna king?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킹 아니야, 킹, 왕. 그래, 그때 직감에 아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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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그러니까 왜 no라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내가 킹하고 같이 자. 그러니까 no 하니까 그럼 너는 그러면 코인 사이즈냐. 그래서 코인도 아니지. 그건 어떻게 여왕하고 자. 그래서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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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래서 더블을 얘기하길래 이제 찾아보니까 더블은 침대가 두 개야. 그래서 이거는 둘이 이제 자는 거다. 그게 제일 싼 거로 알았다고. 그 들어가서 12시까지 기다렸어요. 안 와.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본 거라고. 야, 이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? 참 미국 사람들은 역시 영영하구나. 한쪽 배대에서 자다가 또 지치면은 옆으로 가는 거야. 그래서 나도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한쪽 배대에서 자다가 또 저쪽으로 옮겨서 자고 저쪽으로 옮겨서 자다가 또 이쪽에서 옮겨 자고.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제 메뉴판이 있는 거야. 이제 브렉퍼스트 메뉴판에 채찍 있잖아. 그래서 그 청소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점담 먹고 싶더라고. 그래 그냥 나는 그 중에 뭐를 고를까 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네가 전부 다 원하는지 알고 이제 you want all 그런 거야. 그 나는 무조건 y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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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야. 그랬더니 빅 달리에다가 잔뜩 싣고 가져온 거라고. 그 이제 잔뜩 먹고 이제 쌀거 싸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여기 올수 있다라고 해서 딱 나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53불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50불 주머니 뻔히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넥타이를 들고서는 3불을 흥정한 거지. 이거 3불 되냐니까는 아니래. 그래서 또 이제 런닝구 샷을 하나 주고 이거 3불이 안 된대. 그 신발을 주니까 아니라는 거야. 이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을 바깥에서 이제 홈레스, 그러니까는 거지 생활을 좀 했죠. 저는 이제 이 강민규 사부님 밑에서 이 사크라멘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다니면서 사범 생활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거기서 운동을 가르쳤고 또 이제 많은 거를 이제 그분 밑에서 더 미국을 배웠고 이제 그한 1년 정도인가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많은 거를 배우고 다시 내가 미국을 재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벌클리로 유스 벌클리로 이제 들어오게 된 원인도 그분의 그 힘이 그분의 그 넓은 그 아량 그분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죠. 점프를 떼가지고 발로 차면 포인트가 없어. 왜 없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는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공중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. 중심을 잡지 않는 발은 포인트가 없다는 거야. 그러면 아니 중심을 위에서 왜못 잡어? 이러고 벽돌, 송판
시범을 보이면서 샵을 뜰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어. 그래서 전 미국의 이 아메리칸 룰, 미국 룰을 86번을 나 때문에 바꿨습니다. 왜냐면 시범을 해가지고 그 시범에서 인정을 하면은 룰을 바꿀 정도로 KK라고 그랬다고. KK라는 건 뭐냐면 Korean Killer. 그리고 이름이 병류인데, 병용류인데 병이라는 말을 프로나운스를 못하니까 지들이 봤으니까 봉류라고 그래. 왜냐면은 봉봉하고 공이 이렇게 뛰니까 봉봉. 또 그거를 잘못하는 애들은 뱅류라고 그래. 왜냐면 뱅뱅하니까 때리니까. 그래서 뭐 봉류, 뱅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이 많이 있었죠. 그리고 그때 절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 도전장도 많이 참 고됐어요. 왜냐면 나는 혼자야. 그 사람들은 다잖아. 혼자서 그 사람들을 그 개척을 하려니까. 그래서 내가 농담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야. 지금 태권도 사부님들이 미국 와서 차 몰고 집 사고 도장 내고 잘 사는 거는 이 터줏대감 터세를 내야 되는데 터세는 나지 않고 다 잘난 척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지. 그래서 가끔 우리가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때 개척 당시에 개척 참 힘들게 우리는 개척을 했습니다.